오픈이란 캐릭터는 초반이랑 후반이랑 많이 달라요. 그래서 그런 오픈이의 감정이나 심경 변화에 따른 행동이나 표정, 말투 등등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연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메이크업이나 한복 색상으로도 그런 오픈이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했었어요. 네,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 생각하실 동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포 영화다 보니까 무서운 장면들이 포인트가 몇 장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각 배우들이랑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영화의 가장 무서운 공포 씬?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영희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영화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씬,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더라? 아니, 사실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지렁이 국수 장면이었어요.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셔서,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.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근데 지렁이 국수는, 꼬물꼬물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거는 아주 만족하고요. 다른 거는 사실, 보셔야 될것 같아서, 근데 하나는, 저는, 피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멀쩡한 얼굴보단, 피 묻은 얼굴이 좀 낫다? 영화를 보니 그랬어요. 네, 소나한 배우님. 저는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장면과 또 지금 영화를 처음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장면이 있지 않은데 그게 끓는 사골에 신씨 부인이 위선택 얼굴을 넣고 네, 그래요? 아, 근데 다 영화를 보신 다거 보셨으니까, 보셨으니까 예. 네. 그 장면이 가장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가장 웃었다고 느꼈고 깜짝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. 네. 저 다음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, 예. 네, 안녕하세요.